뭐할게요? 아사히 토마토 맥주. 에? 그거 뭐야? 오늘 왜 갑자기 니놈 마냥 수확해물 갖고 왔냐? 흉악하지 않아. 그냥 술이야. 아니 맥주에 토마토가 들었으면 수확해다고 볼 수가 있나? 아 시작부터 잡소리가 많아. 진행하네? 그거 정확하게 이름은 뭔디? 아사히 레드아이. 이 그건 얼마야? 난 지난 동생한테 선물 받았고 인터넷 검색하니 24캔에 8,250엔이더군. 이 그러면 대충 7만 1,000원 정도 되니. 오늘 환율 858.73원이니까 개당 2,951.8원 정도네. 빨로? 그건 특징이 뭐랴? 나이스 캐스천. 맥주와 토마토를 섞은 칵테일 형태의 술로 서양에서는 해장술로 유명한 레시피지. 정확하게 발포주로 분류되고 토마토 과즙이 20%나 들어있는 게 특징이야. 이 그거 도수는 얼마나 되는디? 도수는 낮아. 3%. 아 궁금해. 먹어봐. 그렇지. 토마토 색깔입니다. 토마토 주스 향이 나는군. 이 맛은 어때요? 퍼스트 테이스트. 토마토의 상큼함. 단맛은 없고. 풀바디, 테닌도 있고. 피니쉬는 토마토의 시큼함이 나오고. 그건 그렇게 맛있는 게 아니지. 오래갈 논대야로. 슈부타는 갑자기 왜 나오는데? 어이, 기모는 모츠라모크와 미츠모 손자이시 데이로. 일본은 왜 잘하는 거야? 가져와. 마셔봐. 오, 광다이안 토마토 노조. 진옥해온과 간지나라로 고려와. 왜? 아니 거기서 토마토 농장이랑 땅의 기운을 왜 느끼는 건데? 오래와 도치온 마무로. 난 뭐 상큼하니 괜찮았는데 넌 또 먹어 안 먹어? 곧나 해장 사케가 있다면 오래가 전부 논대야. 아 됐고.